나갔지만 습기가 차는 바람에 상해버린 나물들. 재배 정보가 없던 시절 새로운 나무를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숱한 노력 끝에 발견한 부직포 이불.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를 막아줘 대구에서도 부직갱이 나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부직갱이 나물 농사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인조 어르신의 노력 덕분에 대구에서도 울릉도의 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생각 잘하셨군요. 그렇죠. 많이 들었다고 많이 키울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거는 상당히 좀 흐뭇하지. 네, 아유 그러니 더욱 귀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함께 부직갱이 나무를 재배해온 마을 어르신들도 부직갱이 나물 박사가 다 됐습니다. 아니 어머니 근데 얘를 왜 도대체 부직갱이라고 불러요? 아, 요거 지금은 이렇게 4월, 네. 4월 이게 되면 이만큼 이렇게 크다 보면 6월, 7월 되면 이만큼 크거든. 이만큼만 우리 볼 때는 부직갱이네 이렇게 많이 커 있기는 부직갱이라 한다고. 울릉도에서 부직갱이 나물로 하이 한다. 울릉도에서 부직갱이 나물로 한다. 네, 울릉도에서부터 그렇게 불렀다 이 말씀이시죠. 네, 부직갱이 나물은 작물이 풍족하지 않은 이른 봄의 나물이기에 배고픔을 모르게 하는 풀이라는 뜻의 부지기아초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부지갱이 이름도 참 귀엽다고 했죠. 부지갱이. 네, 맞아. 깽이깽이 부지갱이 나물 한들마을 어르신들의 사랑을 잔뜩 머금어 더욱 싱그럽습니다. 1등 봄나물인 부직갱이 나물, 그 진한 봄맛을 전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나섰습니다. 바삭바삭 씹는 재미가 있는 고소한 부직갱이 나물 튀김과 밥솥을 열자마자 풍기는 진한 향기의 부직갱이 나물 밥도 있습니다. 윤기가 차르르 흐르더라고요. 맛있겠죠? 양념장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네, 거기에 부직갱이 나물즙을 넣은 초록빛 면발에 시원한 칼국수도 팔팔 끓여내고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부직갱이 나물떡과 조물조물 무쳐낸 나물무침, 그리고 아삭아삭한 겉절이까지 부직갱이 나물의 변신엔 끝이 없습니다. 오, 한상 제대로네요. 네, 향긋한 봄맛 밥상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익혀서 먹어도 풍미가 가득, 비타민C와 단백질이 많아서 봄철 원기 회복에도 좋습니다. 동치 맛있어. 한 먹어봐. 장아찌와 밥을 함께 먹으니 맛도 두 배입니다. 맛있게. 너무 갈 일이 없게. 너무 갈 색깔이 없어서 맛있어가지고. 부직갱이 나물만 있으면 봄철 건강 이제 없습니다. 여기 아까 쌉싸리를 했는데 밥으로 여기다 그냥 먹고 쌉싸리 먹는 거야. 굉장히 맛있어. 봄을 알리는 첫 소식 부직갱이 나물. 기분 좋은 향기로 한 번, 달콤한 봄맛에 두 번 반합니다. 여러분도 부직갱이 나물로 봄철 건강 잡으세요.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제가 10년 전 이맘때여서 시내 고향 진행하다 독도에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때 울릉도에 머무는 동안 부직갱이 밥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또 그때 울릉도에서만 나는 나물이라고 들었는데 대구에서도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었군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네. 하셨을지 느껴집니다. 이 보릿고개 넘기고 한창 배고프던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네. 배고픔을 해결해주던 나물이 아닌가 싶어서 추억이 담겨있어서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여섯시내 고향 보시면 계속 봄나물이 몰려옵니다. 네. 잘 챙겨놨다가 맛있는 거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날이 쌀쌀해서인지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절경도 아직 즐기지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도 겨울 끝자락에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네. 곳이 있습니다. 설악산으로 가보시죠.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하여 이름 붙여진 설악. 겨울의 끝자락, 그 순백의 품속으로 빠져봅니다. 두 마리의 용을 닮은 구곡담 계곡의 쌍용폭포.
폭포 위로 눈부신 향연이 펼쳐